앞으로 경기도당을 이번에 도당위원장 출마하게 된 동기는 이 실질적으로 경기도당의 조직을 좀 강화시켜서 앞으로 2년 후에 총선 승리하고 그리고선 빼앗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당의 조직부터 재건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기도당 포지션이 이재명 당대표 거의 이제 확실히 돼가는데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네네네. 의원수도 많고. 네, 맞습니다. 59명인데 네. 앞으로 한 60명까지 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네네. 그래요? 그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어떠한 협업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한테 즐거움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국민들의 지상명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나가려면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개혁하기 위해서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을 보이겠다는 생각 강력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임종성. 야, 임종성. 네. 신임 오, 경기도당 위원장님. 되게 중요하신 역할입니다. 예, 더 열심히 뛰고요. 앞으로 경기도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네. 이 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이 흔들림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오직 민생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와, 멋지십니다. 건강진 TV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임종성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누가 나은 스타, 임종성 파이팅! 임종성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